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날 국민들의 박수, 아쉬움 속에 아 저분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박수를 받고 떠난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과 이런 규제 부분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걸 좀 어떻게 맞춰가실 건지 좀 궁금하고 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좀 육성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신산업이 있으신지 정부가 어떤 산업을 딱 지정해가지고 그 산업을 키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혁신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성장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대에서 AI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AI 빅데이터 연구하는 그런 대학원을 하나 설립을 했는데 온갖 규제들 때문에 학생을 늘릴 수도 없고 가르칠 교수를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혁신인데 100만 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뭐 음악을 하든 불문학을 하든 앞으로는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를 허물어가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공무원 그만 뽑고 공공부문 그만 뽑고 그 돈으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자. 실패해도 우리가 학자금이고 생활비고 여기 다 대줄게. 그 대신 여기 와서 당신이 대박을 터뜨리면 당신은 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런 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교육을 바꿔야 되고요. 노동시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통해서 혁신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올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돈을 쓰더라도 그런데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제대로 된 인재한테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부잣집 자식이든 가난한 집 자식이든 진짜 기회를 똑같이 갖고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과 그런 과학기술자가 되도록 하려면 그거는 이쪽 분야에 그냥 확 그분들한테 정말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법대, 뭐 사회대, 뭐 또 뭐 공대, 뭐 자연대 이 전부 옛날식 방식인데 이 경계를 확 허물고 새로운 혁신인재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는 인재 양성에 다음 대통령이 5년간 제가 주력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무슨 뭐 뉴딜이다 이래가 어느 산업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교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네.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학과 통폐합이든 네. 신설에 대해서 지금 네. 교육부의 학교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네.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맞물려 있고 또 이제 2025년 지금 교교학점제라든지 뭐 많이 전체적인 그 국가 교육 로드맵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림을 우리나라 교육정책이요.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게 대학 입시까지만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는 이거는 그거대로 개혁을 하되 앞으로 먹고 사는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학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또 입시도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렇게 고치려면 그 제가 보기에 개혁이 제일 필요한 부처가 교육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상당히 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어머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국민들께서 투표해 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경제는 30년째 추락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중국, 북한 이 사이에서
우리 안보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그런 때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말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와 안보인데 이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확고한 그런 철학과 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는 대통령 중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날 국민들의 박수, 아쉬움 속에 아 저분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박수를 받고 떠난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오바마도 레이건도 클린턴도 또 부시 대통령도 박수를 받고 떠나고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국민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제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열정, 그런 데 대한 집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공약이나 제가 정치를 해온 그동안의 역정, 그동안의 여정, 또 제 공약, 또 제가 약속드리는 걸 어떻게 지켜온 사람인지 이런 걸 꼼꼼히 한번 뜯어봐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